안녕하세요. 전세영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여름방학 마냥 좋기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스케줄 말고 학원 일정도 빡빡했고 거기에 또 엄마 아빠랑 어디 가야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여름방학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조성일 원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광주 봉선동에서 청담에픽이라는 학원에 초등부 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성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기 중보다 느슨해지기 쉬운 방학을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학업 쪽에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은 이제 그런 학업적인 것보다는 체험 위주로 해서 이제 방학을 보낼 건지 네. 고민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네.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직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학교 다닐 때 예습이 중요하다 네. 혹은 복습이 중요하다 이런 네. 말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해답을 못 찾았거든요. 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선행학습의 효과는 한 2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이유가 학생이 이걸 처음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하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선행이라든가 예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선행보다는 복습을 통해서 배웠던 걸 좀 더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것도 저는 좀 궁금해요.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정독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네. 여러 권의 책을 조금씩 읽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낫다고 보시나요? 네, 독서의 이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다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통독이나 정독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네. 방법론에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네. 여러 권의 책을 읽더라도 같은 범주에 있는 책들이면은 한 권의 책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네. 다만 이제 제가 한 권 또는 이제 여러 권 그 양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아이가 읽었을 때 어휘라든가 아니면 배경 지식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외부에 있는 지식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연결성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체험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공부만 하고 학습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체험 학습을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네. 뭐 역사 이야기. 뭐 이런 동아리 같은 데서 같이 체험활동 가고 그랬었는데 체험학습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제 장소를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지역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시회라든가 박람회 같은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광주에만 국한되기는 좀 어렵고 네. 서울 쪽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뭐 전시회, 그다음에 박람회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본인이 직접 가보는 게 또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초등학생 그 고학년 정도 됐을 때에는 네, 네.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에 이제 많은 사진도 나오고 막 구조도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이 역사를 배울 때. 네. 다 외워요. 네. 뭐 삼성 육부제가 어떻고 하면서 다 외워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 볼 수 있게끔 박물관이라든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네.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을 때에는 자신의 어떤 그 직업관이라든가 네. 구체적인 관심 있는 학과,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학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체험 학습 같은 경우는 서울 쪽 SRT 타고 가서 광주 말고 조금 더 광범위한 네, 네. 그런 지역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고 하셨고요. 또 이제 저 어릴 때도 뭐 과학 캠프, 수학 네. 캠프, 영어 캠프 이런 게 방학 때마다 있었는데 이런 특화 캠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체험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캠프를 통해서 이제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학습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짜서 네.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어디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보낸다고 해서 아이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특화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는 있거든요. 네. 저희 이제 부모님들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은 거기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숨쉴 틈 없이 빡빡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지 네. 그럼 아이가 그냥 지쳐서 돌아오고 그쵸. 사실 배우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안전성인데요. 네. 아이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안전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캠프에 주최하고 있는 책임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체크와 확인, 그러니까 확인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부랑 체험만 얘기를 해봤는데 또 여가 활동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좀 스포츠 활동이 성장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여가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일단 먼저 성장에 도움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성장판이 이제 무릎에 있기 때문에 점프를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남학생 같은 경우는 농구도 괜찮고요. 여학생들은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할 수 있는 발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뭐 꼭 토슈즈를 꼭 신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재미있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고 네. 전체적으로는 수영이 적당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스포츠 활동에만 국한시키면 그렇고요. 네. 방학이라면 이제 가족 단위로 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꼭 이제 어떤 운동이 네.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운동도 굉장히 좋은데 네.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이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꼭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네. 뭐 배드민턴 같은 경우나 테니스도 괜찮고요. 팀을 짜서 하는 경우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영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물놀이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인데요. 저는 사실 꿈이 굉장히 좀 어릴 때 빨리 잡혔던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학 때 좀 나에게 맞는 직업이 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꿈을 좀 너무 그 광범위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하면 꿈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꿈을 찾기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어떤 직업관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네, 네. 그다음에 반드시 부모가 원하는 것과 학생이 원하는 게 일치할 수도 있고 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꿈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네, 네.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강요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때 할 수 있는 이제 진로에 대한 체험들은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는 게 네. 어디에서 일하는지, 네. 무슨 일을 하는지.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야가 관심이 있다면 네. 그런 분야의 어떤 책들도 찾아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연회라든가 이제 어떤 인터뷰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직접 체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방학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아이를 이끌어가고 싶으실 때에는요. 네. 아이에게 명령을 하기보다는 같이 하거나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모님들께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으시면서 아이에게는 10권, 20권을 읽으라고 하는 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고요. 네. 직접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사춘기와 이제 중2병을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제 또래의 문화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알찬 여름 방학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같이 인사 손 흔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하나, 둘, 셋, 안녕.